이게 난주 새끼구나. 와, 신기하다. 저 그 장미꽃들이 이렇게 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국내에 네, 한 분만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독점 계약을 독점 계약해서 네네. 해서 와, 이거 뭐예요? 이게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독점 계약한 수족관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과연 무엇을 독점 계약했을까요? 당연히 물고기겠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멘트를 많이 못하겠어요. 빨리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제가 동선만 한번 돌아다니기만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시죠. 와, 여러분, 지금 아무 말 없이 어항만 봤는데 딱 3분 30초 나오네요. 와, 진짜 많네. 아, 그래도 멀리서 볼 때 이렇게 또 밤이리면 이쁘잖아요. 드디어 고피, 이렇게 고피들이 쭉 있습니다. 와, 진짜 많다. EMB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블러드 알비노 플레드. 블러드 알비노 플레드. 아주 새빨간 블러드 알비노 플레드들이 이렇게 한 쌍이 2만원에 있네요. 플레드 글라스밸리 델타 테일. 그래서 블루. 아, 오랜만에 또 수족관 와서 고피 보니까 흥분되네. 알비노 실버라도 핑크 헤드 레드 테일. 다 비슷한 빨간 고피 같지만, 자세히 보면 좀 다릅니다. 네, 빨간 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뻐라. 옆에는 또 우리 또 어느새 굉장히 국민 구피가 되어버린 하프문 로즈. 장미꽃들이 이렇게 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역시 과밀로 보면 보기가 좋아. 진짜 좋아. 여기는 또 한때 핫했던 핑크 키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많진 않은데 그래도 역시 핑크핑크 하니까. 여기는 지금 하프블랙 카스텔이 있는데 여기 지금 애들 약간의 건강에 이상이 와서 뒤쪽에 쪽에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상태 안 좋은 걸 팔면 안 되니까. 일단 기본적인 자세죠. 상사분의 기본적인 자세. 그 다음에 알비노 모스코 퍼플. 알비노 모스코 퍼플. 야, 이쁘다 얘도. 퍼플들이 기본적으로 다 색깔이 이쁘게 나오잖아요. 애들 너무 움직여서. 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쪽 라인은 보면 오란다네요. 오란다 슈퍼 젤리 헤비 오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아, 요즘에 근데 인기 좀 많지 않아요? 부모들 네. 잘 나가죠. 오란다하고 난주가 네. 요즘에 인기가 네. 좀 있더라고요. 부모가 아, 네.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 여자분들이 좀 보고 귀여워. 아, 맞아요. 저희 와이프도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얘도 젤리, 얘도 블랙을 한다네요, 얘는. 네. 이렇게. 난주도 있네.
많고. 어, 알도 까서 새끼도 지금 나오고. 아, 진짜요? 네. 어, 혹시 새끼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새끼요. 새끼는 거기 얘네들이요? 네, 금붕어 키우는 분들이 몇 분 네. 가져가셨어요. 아. 제가 10마리, 20마리씩 드렸는데. 어, 그냥 엄청 작네요? 어, 이거 한 3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큰 거예요? 네, 이게 좀 큰 거. 이게 난주 새끼구나. 와, 신기하다. 저 그냥 구피 치어만 하네요. 구피 치어 한 네. 3분의 1 정도? 크기인데, 생각보다 금방 크는 것 같고. 그렇구나. 저는 금붕어 새끼면 더 클 줄 알았는데. 어, 강호금. 아, 유튜브에 정말 많이 나왔던 강호금. 와, 귀엽다, 난주들. 아, 이쪽은 다 이제 금어들 위주네요? 단정? 네. 제가 금어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종류는 많지 않은데. 네. 저쪽으로 라인을 옮기면서 네. 좀 종을 다양화할 예정이에요. 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45큐브에 있는 거죠? 네네. 이걸 이제 2자로 옮기신다고 합니다. 2자로 옮겨서 좀 본격적으로 브리딩 해보실 거고 홍백 오란다도 있습니다. 홍백 오란다. 오란다도 있고 미니 플라워원 여러분들 지금 아쿠아포스에서 독점 계약한 미니 플라워 미니 플라워온 보면은 안에 독점 계약으로 해서 네네 이렇게 미니 플라워온 지금 하고 계신데 이렇게 뭐 한두 마리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쪽 라인까지 쭉 지금 다 미니 플라워온인 거잖아요 저기까지 쭉 와 이 정도 크기면 네 산란도 하고 네. 어, 하는 사이즈고 네 다 커도 손바닥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수조의 제약이 없죠 조그만 데서 키울 수 있고 그렇죠 대형어 키우기 조금 부담된다 싶으면은 요거 데려다가 플라워온 해도 되겠네요. 네, 플라워온 그 뭐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건 다 가능하고 똑같은데 어, 네. 개량을 해서 아주 미니화 시키는 거고 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네. 한 분만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독점 계약을 독점 계약해서 네, 네. 해서 뭐 저는 사실 구피 정도 기대하고 왔는데 어종이 진짜 많네요. 얘는 레드코랄 플래킹. 네. 와, 색감이 진짜 잘 나오네요, 얘는. 예쁘다. 레드 코랄 플래키. 풍선 몰리. 얘도 저희 와이프가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풍선 몰리구나. 풍선 몰리가 이렇게 원래 검은색이에요? 뭐, 다른 색도 있지 않아요, 색이? 근데 마블 옆에 마블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제가 약간 이런 느낌. 풍선 몰리. 지금 밥을 줘가지고 정신없네. 그 다음에 할리퀸 라스보라. 어, 라스보라도 많이 봤죠 유튜브에서. 아, 라스보라도 이렇게 판매 중이시고. 와, 이거 뭐야. 그림이 너무 이쁘네요. 와, 치어 엄청 많이 받으셨구나. 안시. 저도 안시 치어 받는 게 목표인데, 사실. 아, 그 안시 치어는 어렵진 않은데. 네. 쌍만 있으면 네. 쉬워요. 아, 저희 집에 이제 성어까지 큰 게 한 3마리인가 4마리 각 어항에는 있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작다. 그 정도인데 다 암컷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수염난 애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 나중에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럼 안씨는 치어 나올 때마다 건져서 이렇게 여기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네. 아, 여기 또 있네요? 아. 다 밑에는 다 이렇게 안시들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어, 갓 성어는 뭐예요? 이제 막 성어가 된 거예요? 네, 이제 막 성어. 아, 어, 성어 보신 거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시, 성어, 스컷도 있고요. 이제 갓 성어가 된 친구들이래요. 귀엽다. 밑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는 준성어. 준성어로 내려가면 이제 가격이 조금 떨어지네요. 네, 이거는 이제 암수 부분이 조금 애매한 애들. 아, 네. 아 그렇구나. 저기는 수치인데 여기는 지금 준성어라고 돼 있구나. 네. 그러네요. 똥충도 엄청 하셔야겠네요, 여기는. 진짜. 제가 이렇게 많은 안씨는 안 키워봤는데 이 정도 있으면 똥 엄청 싸죠. 실내 청소를 해도 네. 항상 지저분해요. 아, 다 있네. 테트라도 있고. 사실 그 동네 수족관에 있는 웬만한 종이 다 있네요. 테트라도 있고 모두 많이 나갔나 보네요 지금 애들 보니까
테트라가 거의 다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테트라가요? 네. 주말 한번 지나면 네. 카디널 테트라가 잘 나가는구나. 이것도 골든 테트라. 이건 아예 처음 보는 건데 일렉트릭 템프시 이렇게 해서 아 특이하다. 약간 클라운도 닮았고 약간 꺽지 새끼도 닮았다. 얘네는 이제 예. 크면 엄청 해수욕처럼 이뻐지는데 아 사나워서 아 그래요? 아. 네 성격이 이제 잭 템프시가 저게 이제 권투 선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나우니까 이제 그렇게 이름 지었나 보다. 아 이름이 그래서 템프시. 네. 임페리얼 제브라 임재. 와 이쁘다. 이것도 저희 유튜브 일본 나왔었는데 아, 와, 이렇게 어린 애는 처음 봤어요. 또 제가 직접 브리딩 한 애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귀여워. 안녕. 이거는 뭐예요? 피그 메우스 코리? 네, 이것도 이제 코리도라스 카스타랑 네. 비슷하게 이제 소형 어종이에요. 아, 이름에 코리가 좋은 그러네. 코리도라스인데 네. 아주 작은 애들. 아, 그렇구나. 처음 봤어요. 좋은 코리도라스구나. 페퍼드 코리도라스인가요? 페퍼드 코리도라스. 코리도 종이 많으시구나 진짜.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 네. 이제 좀 건강하고 네.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네. 잘 키울 수 있는 종이에요. 난이도가 네. 아주 하. 그래서 가격이 지금 좀 네. 저렴하네요. 진짜 네. 3,000원. 아, 난이도 또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알골. 알골도 이렇게 있고 핸더코리도. 아까 많이 먹던 핸더코리. 핸더코리도 있고 화이트 핸드 롱핀이네요. 8개월용 이렇게 자세히 또 써놓으셨네요. 분성어 한 마리 이렇게. 8개월용. 어항이 많으니까 이런 거 체크하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어디에 뭐 있고 적어놓으셔야겠구나 이런. 네. 아니 이제 가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웬만하면 다 적어놓는데. 핸드 롱핀 분성어. 아까 저기도 많이 봤던. 진짜 과밀처럼 많네요. 과밀이네요. 아무래도 몇 마리 있으면 예. 보기도 안 좋고 그쵸, 그쵸. 예,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코리네요 거의. 네, 저기는 네, 이제 실지 넣는 거예요 거의? 네 실지. 와 저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렇게 흑사 두껍게 하셔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박아놓으셨구나. 원래 이렇게 키우셨던 거예요? 아, 원래 이렇게 키우진 않는데 네. 어항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탱크항으로 하기에는 이제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제가 그리고 원래 이제 좋아하는 게 표면을 좋아해서 네. 한번 세팅 해봤어요. 근데 산란 네. 실험을 해봤는데 산란 네. 잘 하고 아 해요? 네,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두께가 거의 뭐 10cm가 넘네요. 이게 예, 제가 처음 물생활할 때 네. 배운 게 저면은 7cm 이상이라고 배워서 아... 저면은 아주 두껍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두껍다. 물 관리가 그래야 편해요. 슈퍼 에쿠스 슈퍼 콜레어 그 다음에 핸더 롱핀 여기 다 밑에 보면 이쪽은 다 코리도라스 라인이에요. 쭉쭉쭉쭉 알골 파펜 롱핀 그득그득합니다. 지금 물잡이 라인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여기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많아요. 제가 이게 몇 분짜리 영상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항이 정말 많고 어종이랑 마리수가 이거는 제가 가봤던 그런 수족관들이랑은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가재들 넣어놓으신 거예요? 네네. 아... 제가 원래 가재를 하다가 예. 이제 접으려고 아... 이제 남은 애들인데 아... 분양을 하고 이제 남은 애들인데 이 가재 판매 문의가 많이 와서 네. 새로운 종도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아 이쪽은 지금 가재 라인 해주고요. 네네. 뭐예요? 네, 이제 스탠다드 블루 야삐라고 하는데 아. 저쪽에 가면 블루 크로우가 있거든요. 아 사실
잘 구분을 잘 못해서 여기도 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네. 그 펜다드 블루 야피 네. 네. 얘네들은 이제 새끼가 나오면 네. 파란색으로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개체고 네. 생김새도 좀 다르고 블루크로우보다 색감이 좀 영롱한 파란색이고 사람을 좀 잘 따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게요. 도망가진 않네요. 별로. 네. 얘도 블루크로우예요? 아 얘는 이제 네. 볼케이노라는 가재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연에 없는 네. 개량한 아 개량된 종. 네네. 아 얘는 집게가 하나 없구나. 얘네들은 이제 있구나. 쌍이고 아 쌍이 이쪽 다 이제 브리딩을 해보려고 쌍을 다 맞춰놨어요. 가재까지 하시는구나. 그런데 궁금한 게 설마 여기에도 어항 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항을 넣을 거고 와. 이렇게 해서 오늘 아쿠아코스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와, 제가 가본 수족관 중에 어항이 제일 많고 마리수도 정말 많다. 와, 이거는 진짜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손님들이 왜 많이 오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수족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권하세요. 물뽀.